부터 농작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시작합니다. 조원진 시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대구 지방 환경 청년도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동안 우리가 이 국립공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크고 또 영향을 모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 단기적으로 조치의 우려를 불식하고 또 앞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연습회의를 제안을 하게 돼서 참석하지 못하신 국회의원들 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불안감은 여러 요인 때문에 또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한데 그 대책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우리 그 대구지방 환경청장 있겠습니다만은 중단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그 중단기 대책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과거라 하고 14종 중에서 8종 내년 4월 말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조사한 바에 통신을 발표를 했습니다. 마이크 좀 떼어보죠. 가브라 화물 세 개 녹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국제 암 연구소에서 5월 21일은 14.1인데 5월 20 PPT가 검출이 됐습니다. 발암 물질로 알려진 포화 그냥 검사 항목으로 넣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전에 5월 달에 한 7,000 ppt까지 162 우리가 파악한 바로 162 환경부에서 오늘 위랑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있어요. 잠시